울진군은 올해까지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파크 골프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. 군은 최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 골프장을 왕피천 공원 하천 내 유휴부지와 평해 남대천 체육공원, 흥부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에 총 45홀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. 왕피천 파크 골프장은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27홀 규모로 왕피천 공원 하천 부지 내에 6월 중 준공 예정이며 왕피천 공원 케이블카, 연전 해변 캠핑장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. 평해 남대천 체육공원 내에 조성되는 평해 남대천 파크 골프장은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9홀 규모로 3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. 또한 흥부생활체육공원 내 유휴부지에도 9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게임 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4인 1조로 게임을 치르며 경기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. 운동량은 많지만 과격하지 않고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할수 있습니다. 울진군은 이번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을 계기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파크골프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동호인과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